조심하세요. 네. 하나, 둘, 셋. 대통령. 제 대통령이 아니고 우리나라 대통령입니다. 필승! 강에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아, 이거 엘리베이터 좀 본다. 몇 번만 더. 참. 맞아! 자, 고 타세요. 4층 대표님,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예. 가까이서 보니까 인물이 더 큽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금호산 얼굴이 이거 얼굴상이란 거 아십니까? 금호산의 얼굴이 얼굴. 예. 아, 예. 예. 나중에 그 측면 얼굴하고 여보기를 비교해 봐야겠습니다. 예. 별로 올라가, 빨리 올라가. 제가 솔직히 소신 공약 하셨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예. 그 정선님 그때 네. 네. 저희 기자 간담회 예정되어 있습니다. 간담회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찍으시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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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뭐 취재 시간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때 좀 하나 말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잘나는 기자분 들어올 때는 조용했어요. 있고요. 저 바깥에 예. 박사모 물한 예, 예. 분들 많이 있네요. 그 이 자리 잘 차단하고 있어요. 예, 저 한국유통신문의 그 발행인 김도영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신문입니다. 한국유통신문. 예, 지난 8월까지만 해도 지난해 8월까지만 해도 그 지지율을 면해서 그 반기문 대표가 앞섰고, 아, 반기문 전 유엔 총장이 앞섰고, 그다음 2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국정농단 이후에 그때 이제 지지율 급상승으로 지금 1위를 차지했고 그 리얼미터나 중앙일보 여론조사 최근 결과를 봤을 때 그다음에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뭐 한 5위에 머물렀었는데 또 최근에 또 3위까지 그 급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걸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촛불 민심에 의해서 그 급격히 이제 지지율이 상승했지 않았나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촛불 민심이 일부 정치인들한테 이용되고 있다는 지역사회, 즉 그 경북지역사회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분란을 야기하고 있고 이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저께 그 정원스님이라는 분께서 그 어저께 밤 10시 반경에 소신 공양을 하셨습니다. 그 분신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페이스북에 그 글을 남기셨는데 일단 자기의 분신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그리고 또 12월 28일 페이스북 글에는 문재인 대표가 문재인 전 대표가 만약 이명박과 그 부정선거를 자행한 일당들을 구속할 수 있는 공약을 마련한다면 지지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또 지지의 글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원스님에 대한 그런 생각들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 뭐 제가 후반부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릴 게 제가 아니고요. 아까 우리 기자님이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 우려는 정권 교체에 대한 우려겠죠. 박근혜 정권이 다시 연장될지 모르겠다라는 연장될 수 없을 것 같다는 우려가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국민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요즘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고 또 지지율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정말 국민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당의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고 또 우리 당 내 대선 주자들 그 지지도 합계가 갈수록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당 내 대선 주자들의 지지도 합계가 50%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당 대선 주자들끼리 제대로 힘을 합쳐내면 그러면 충분히 정권 교체 해낼 수 있다. 이런 저희가 자신감을 가지고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아직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연구한 자세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경북거민들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대구시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우리 경북거민들이나 대구시민들께서는 보수적 가치를 그렇게 중시해서 우리 새누리당이 보수적 가치를 좀 더 잘 지켜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저는 오랫동안 지지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보여준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보수가 아니라 정말 상식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국가권력이 산화되고 국정이 사사롭게 국가권력을 통해서 부정부패 지극히 정상적이지 못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촛불 민심이 바라는 대한민국의 정의는 보수냐 진보냐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는 조금 정상적이고 성직적인 나라 만들어야겠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국 국민들께서도 이제는 누가 더 정상적이고 성직적인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까? 누가 거기에 더 부합하는 후보냐 라는 그런 기준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유시겠지만 그걸 판단하는 유권의 해석을 할 수 있는 곳은 선거관리위원회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제가 이렇게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상임고문인데 여기서 비단위원회 그런 자리에 우리 당의 도당위원장 그리고 또 지역위원장이 함께 했다는 것이 우리와의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예약수가 하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언론 계획보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오히려 앞장서서 우리 인터넷 언론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오히려 앞장서서 만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영란법은 참으로 좀 딜레마입니다. 우리 사회를 좀 더 맑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법인데 실제로는 오히려 서민들에게 지금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죠. 이 선물을 5만 원으로 그렇게 이제 주제를 했는데 농수축산물의 경우에는 또 5만 원이라는 그 규제를 지키기가 어려운 게 많습니다. 화훼 같은 경우에 이 꽃다발은 저는 뭐 제 한식자가 아니기 때문에 꽃다발 뭐 김남보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이제 뭐 그 우리가 이제 그 결혼이라든지 또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 우리 이제 가왕이나 조화를 함께 보내게 되는데 그거와 축의금 조의금을 합산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조화나 축가 화환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게 되죠. 그래서 화훼 농가들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인삼재배 농가들 같은 경우는 인삼제품을 5만 원 이하의 소포장으로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게다가 뭐 굴비 같은 것도 그렇고 요즘은 막 8천만 해도 가격이 엄청 올라서 큰 거 한 마리는 막 5만 원 다 넘어가기 때문에 5만 원 맞추려면 가운데 토막 한 토막을 이런 식의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수축산물에 대해서는 조금 예외를 인정해야 되는 그런 식의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우리가 법을 시행해 가면서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조금 정비를 하는 것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이제 구미가 어렵죠. 집은 다 어렵습니다.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그 10수년째 우리 지역 내 1인당 총생산 GDRP라고 보는데요. 그게 가장 낮은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대구 아닙니까? 지금 10수년째 대구가 전국에서 GDRP가 가장 낮은 곳입니다. 경북도 어렵죠. TK증권이라는 거 하고 우리 대구 경북 지역민들의 삶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역의 어려움은 그동안 지나친 우리 수도권과 지방 간의 너무나 심한 격차 또 수도권의 흡인력 이런 것 때문에 돈도 사람도 기업도 목강과 수도권으로만 몰려가고 지방이 이제 등등 이런 현상 때문에 지역은 갈수록 비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을 살리는 길은 개별공단에 대한 뭐 지역정책은 그런 별개로 치고 전체적으로 보자면 우리 참여정부 때 시행했던 것 같은 국가균형발전 그런 정책, 그런 전략 그리고 또 강력한 지방분권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저는 만약에 제가 국정을 담당하게 된다면 참여정부 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발전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지방분권은 개헌을 해서라도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이 가장 어려운 것이 재정인데 재정의 개수도 분권 가지고 자치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방분권을 확대해나가고 그러려면 개헌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개헌을 이야기하면서 권력구조 개편부만 바라고 있는데 오히려 국민들 입장에서는 기본권을 확대하기 위한 그런 개헌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지역민의 입장에서는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개헌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번 대선 때 이미 지방분권을 거의 연방제 수준으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공약한 바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개헌을 하겠다고 공약을 했었습니다.
그런 그 제 입장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정부 교체를 해내려면 반드시 우리가 해내겠다라는 약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대충 답이 됐네요. 네. 여기 좀 질문하시죠. 서울신문 이현정 기자님. 누군가 차례로 말씀하신다. 여쭤보듯이 뒤에 서울신문. 네. 서울신문 이현정 기자입니다. 저기 오늘 추미애 대표님이 그 기자간담회에서 조기 대선 이야기하시면서 당내 대선 주자들 만나서 경선 룰에 대해서 의견을 묻겠다고 했거든요. 경선 룰이요. 마이크 좀 주세요. 네. 그래서 대표님께서는 경선 룰에 대한 대표님 의견이 좀 궁금하고요. 어떤 경선 룰이 나와도 다 수용이 가능하신 건지. 요거 질문 하나랑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대구 경북 지역은 뭐 몇 개 여론조사에서는 반기문 전 총장의 지지율이 좀 앞선 여론조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그 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보강이 있으신지랑 그리고 대구 경북 주민들에게 그 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좀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같이 이제 문 대표님께서 여론조사를 했을 때 대구 영국에서도 민주당이 앞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역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이 20%를 아직도 넘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떤 거냐면 중앙에서 하는 여론조사는 지역에 불과 7, 80명, 100명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대구에서는 2,000명 정도가 상당한 여론조사였는데 대구에서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20%를 못 넘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에 여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있으시고요. 또 하나는 좀 전에도 말씀하셨던 이런 문제입니다. 그 대표님께서는 2018년 4월까지 이런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인 그런 노동력이 있으시면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남북관계가 굉장히 경색해 있습니다. 중과 공포 때부터 지금까지 남북관계가 굉장히 경색해 있는데 남북관계를 볼 수 있는 제안이 있습니다. 최근에 대표님께서 북한에 가야 될 지혜가 주어진다면 미국보다 북한을 먼저 가겠다고 했다. 보수층으로부터 상당히 북한을 많이 당하시기도 하셨는데 그것이 아직까지도 유효하신지 보고를 했습니다. 예, 제가 뭐 대부분이 입장을 밝고 온 것들을 확인하는 건데요. 어쨌든 뭐 경선 룰은 저는 제가 뭐 고집하고 있는 경선 룰이 없습니다. 저는 다른 분들이 하자는 대로 그렇게 다룰 작정이고 안기문 총장님이 대구 동북에서 정치 지지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 질문하신 거죠? 예, 뭐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구 경북도 이번 박근혜 최순실 데이트를 겪으면서 정권 교체를 바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기문 총장은 제가 참여정부에서 함께 일했던 그런 관계여서 제가 다른 평가를 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정권 교체가 아니지 않느냐. 그 부분의 경우는 박근혜 정권의 연장이다. 저는 그렇게 규정을 짓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도 그런 점들을 이렇게 전적으로 인식하게 된다면 저는 평가가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대구 경북에서의 우리 이제 당의 지지도 또 저 개인의 지지도 또는 뭐 우리 당 다른 대선 주자의 지지도가 아직 뭐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열세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남 지역의 이런 지역주의 정치구도
정치가 지금 아주 빠르게 흩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총선에서 무슨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이 조금 더 빠르게 열렸고요. 그래서 함께 저희 당 후보거나 또는 저희가 단일화를 통해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11석의 이렇게 국회의원을 배출했습니다. 저희로서는 기적 같은 그런 일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 대구 지역에서도 두 분의 국회의원을 배출이 됐고요. 우리 이제 경북은 지역구 의원을 내는 것을 실패를 했지만 우리 또 김영건 의원님이 또 비례대표로 전국의 모범인들을 대표하는 그런 비례대표로 또 당선되셨습니다. 이렇게 영남 전체의 우리 준비정치의 지역구도가 빠르게 흐물어지고 있고 우리 당이 이제 전국 정당화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우리 영남 지역에서 이제는 서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지역에서나 특정 정당이 정치를 독점하지 않고 서로 경쟁하는 정치가 이루어져야 중앙정치도 발전하고 또 지역정치도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더 열심히 경쟁해서 우리 당이 경제나 안보 모든 면에서 오히려 더 숙권 능력이 있는 정당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림으로써 더 지지방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2018년 4월 대원 이야기를 제가 말한 적이 없는 내용이고요. 우리 기자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질문 속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사실인 것처럼 보도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은 우선은 대헐이 지금 이 시기에 여의도 정치권에서 주로 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개헌 논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촛불 민심은 박근혜 대통령의 조기퇴진 그리고 또 적폐청산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우리 국가적인 대개혁, 대개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하나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이런 마당에 정치권이 촛불 민심을 받드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다음 정권의 청수를 내다보면서 새누리당 정권의 연장을 위해서 또는 어떤 권력 나눠먹기 뭐 이런 정치적 어떤 계산 속에서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개헌은 국민들의 여론을 더 광범위에 반영하고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국민 참여, 국민 주권적인 개헌이 되어야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럴 경우에 개헌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권력구조 개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오히려 기본권 확대를 위한 개헌이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개헌이 중요하고 권력구조 개헌도 역시 또 함께 또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이고 선거제도가 지금 대단히 국민들의 대표성이나 비례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선거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그런 이제 개혁도 필요하고 이렇게 폭력은 개헌 과제가 우리 국민들의 참고 속에서 폭력적 논의되어 있다라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제 개헌의 로드맵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시기에 조기 대선 전에 개헌을 하자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래서 국회에서 이미 구성된 개헌 특위를 통해서 차분하게 개헌 논의를 해나가고 어느 정도 논의들이 모아지면 다음 대선 때 대선 후보들이 개헌 과제를 공략할 수 있을 테고 그렇게 해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고 또 개헌 논의가 빨리 모아진다면 2018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로도 함께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식의 제가 가능한 개헌 로드맵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점점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남북 관계 경색을 해결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북한의 핵을 절대로 용인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이것은 우리 민족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 내야 하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에 철저하게 힘들었습니다. 지금 북한의 이게 가수로 고도화돼서 지금 무기화 되는 단계에 이르렀는데, 지금의 여기까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북한 핵을 제어하기 위해서 한 노력이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한 것은 북한을 비난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북한 핵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남북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국제적인 공조 속에서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가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대화와 협상이라는 이런 두 가지 트랙을 함께 구사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면 북한도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미국과는 아주 오랜 친구 관계이고, 북한은 협상 대상이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는 어디든 갈 수 있고 누구든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그런 노력에 대해서 오랜 친구인 미국이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미국과 충분히 사전에 협의하면서 그런 노력을 한다면 아마 미국도 함께 협력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남북 관계가 풀리는 것이 우리 경제, 이제 한계에 이른 우리 경제의 어떤 성장 능력을 찾을 수 있다고 그의 의미라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아주 많은 그런 어떤 경제적인 효과들을 보아왔는데, 그렇게 우리가 더 많이 북한의 우리 경제가 진출해 들어가고, 그래서 경제 영역이 북한으로 또 북한을 넘어서 유라시아 대륙으로 이렇게 이제 확대되어 나가는 것이 우리 경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젊은이들의 일자리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북한을 진출해서 우리 기업들이 북한의 SOC 건설에 참여할 수 있다면 그건 우리 기업들에게 큰 기회가 될 겁니다. 시베리아 천연가스가 북한을 통해서 가스관으로 우리 남쪽으로 내려올 수 있다면 우리 에너지 문제 또 쉽게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에너지는 우리 중국의 가장 큰 문제인 원자력 대체하는 그런 식의 친환경 대체 에너지원으로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고 우리가 북한하고 평화통일을 하기 위해서도 북한의 시장경제를 확산시키고 또 우리 체제가 부지불하다는 것을 북한 주민들에게 인식시키고 또 북한은 우리에게 의존을 해버리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철저하게 북한하고 대결주의적인 그런 정책을 취해왔기 때문에 그 앞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북한을 우리에게 의존하게 만들었던 이런 것을 깨어버리고 오히려 북한을 중국에 의존하게, 북한에 무슨 급별 사태가 생긴다 하더라도 북한이 남쪽에 손을 벌리지 않고 중국에 손을 벌리게 만들어진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남북 간의 통일이라는 우리 민족적인 과제를 위해서도 남북 관계를 풀어나가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인식을 다수라는 이름으로 이게 뭐 다른 인식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진보 보수의 문제거든요. 이것은 보수 진보를 뛰어넘는 국가 분명의 문제고 우리 민족의 비례의 문제죠. 오히려 보수야말로 민족 공동체,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 희생하고 뭐 그런 것이 오히려 보수에 같지 않습니까? 그동안 새누리당이 보수를 지켜봤지만 저는 새누리당이 진정한 보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안보 장사를 해온 가짜 안보 실은 가짜 보수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계의 우리 정동주께서도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찾아서 다음 정권을 유대 개발팀 인지 받을 것인지 선택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예, 제가 종합인간지 타입이 중요한 분이니까 다른 게 아니고 밖에 있는 시민들이 관영의 소유기관이 예, 물러가라 문제해주면서 외치고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님은 부드러운 미소로 항상 통합과 화합을 말씀하셨는데 2017년도에 대한민국이 통합 발전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나 어떤 행보로 있을지 그 대표님의 방향성을 한번 이자해서 충분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질문 고맙습니다. 실제로 참으로 안타까운 정책이죠. 우리가 생각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다르게 하는 분들 가운데서 충분히 이렇게 토론하고 공통점을 찾아나가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편을 나눠서 이 편입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아예 공존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 국민 치유회에 와서 이렇게 기자들을 만나는 것을 제가 생각이 다른 분들이 가로 막으면 이게 우리 민주국가 정상적인 나라에서 집중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국정실패가 이렇게 국민들을 편을 나누어서 이편 내편 나눈 것입니다. 이번에 문학의 블랙리스트 만 명 끝나지 않았습니까? 생각이 다르면 그냥 아예 문화 예술 활동의 자유도 공개하고 지원도 공개하고 문화 예술 활동의 발표를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나 창조도 또 더 크게는 종북이라는 그런 식의 색깔로 공수로 구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종북이 함께 살고 있습니까?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하고 우리가 함께 살고 있습니까? 생각이 다른 세력에게 종북이라는 강의를 붙이는 것은 함께 행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참여정부에 참여했던 관련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그냥 조사하고 밖에서 반대 세력을 아예 밟아서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려고 한 거 아니었습니까? 이런 정말로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이런 정치 세력에 대해서 정말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경북 어민들 대구 시민들이 심판해 주셔야 해요. 묻지마 지지를 하니까 이런 어처구니를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고맙습니다. 네, 아마 연락이 갑자기 되서 굉장히 그래도 우리 이제 많은 기자님들 함께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그 중에는 저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거나 정치적인 그 색깔 관측을 주문하신 분도 계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서로 대화가 가능한 수준에서 질문도 해주시고 제가 또 답할 수 있어서 아주 고마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렇게 많이 또 찾아뵙고 자주 인사드리고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뭐 질문하시는 게 뭔지요? 오늘 뭐 질문하시는 게 뭔지요? 내가 예. 질문하고 싶은 거는 예. 지금 우리 역사적으로 봐도
죽서서 개주는 일이 많거든요. 4.19 때는 친일청탄 한다고 했는데 친일청탄 못 오고 박정희가 나타났고 또 5.16 그 혁명이 났잖아요. 그리고 또 6월 항쟁 때는 노태우한테 줬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지금 탄핵 정국에 이 힘을 실어서 정권 교체가 된다고 자신하지 마시고 나는 물어보는 말은 이명박이나 문재인, 이재명이나 문재인 둘 중에 한 사람이 아름다운 경선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정권 교체를 해야 이 나라가 살 좋게 사고 지금 박사모 이런 행동이 다시는 이 구미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물어보신 거는 그런 동안 이재명이하고 했을 때 아름다운 경선을 해서 어떤 그 잘못하면 미국작이 나거든요. 미국은 샌더스하고 합해지지 못해서 그 새끼한테 줬잖아요. 공화당한테 정권을 줬으니까 잘못하면 이번에도 정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조만수 감사합니다. 예.